안녕하십니까. 금산동 Q&A 공부 방통 선생님입니다. 이제 연산법칙이라는 것은 연결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거 하는 법칙인데, 법, 규범, 규칙,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환법칙, 결합법칙, 공배법칙 세 개가 있다는 건 아이들도 알아요. 이제 더하기와 관련돼서 이렇게 순서로 자리를 바꿔죠. 그래서 자리교환법칙이라고 해요. 앞뒤. 앞뒤 자리. 앞뒤, 앞뒤 뭐라고요? 앞뒤 자리. 앞뒤 자리를 교환했어요. 뒤 자리를 교환했어요. 그래서 앞에다 뒤, 뒤에다 앞 이렇게 써도 된다. 왜 되냐? 왜 되냐? 이유? 몰라요. 그냥 애들이 외워요. 근데 그걸 설명해 주려고요. 근데 곱하기는 A 곱하기 B도 되는데 B 곱하기 A도 되네. 네네. 되죠? 네네. 어,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왜? 뭐가 달라요? 앞뒤 자리가 다르다고요? 아, 아. 네. 근데 설명을 해야지. 그럼 더하기와 곱하기의 차이는 뭐예요? 더하기는 그냥 뭐 하나 붙이는 거고, 곱하기는 가 증가시키는 거고. 네. 이거는 그 증가를 이게 타승이야. 승 탈승. 아. 이렇게 네 개를 해서 다섯 개씩 묶으면 이거 적자. 검은색으로 하면 뭐? 흑자? 어, 흑자. 흑자는 이익. 적자는 뭐라고? 손해. 손해. 아, 아. 헤아리는 방법이에요, 총 다섯 개. 네,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네. 이거 오진법이에요. 오진법. 다섯 개씩.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거는 가, 승이고, 가, 증가의 반대는? 어, 증가의 반대는 감소. 그럼 마이너스도 들어가도 돼요,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다 똑같이 다 된다고. 네. 여기다 마이너스로 해도 된다고. 여기 곱하기도 됐죠? 그럼 네. 뭐도 해도 돼? 나누기. 나누기라도 왜? 곱하기 반대인 몇 분의 1? 이게 어. A가 나오면, 이게 A가 나오면, 여기는 뭐라고? 나누기 대신에 뭐라고? 곱하기 A분의 1 해버리면 되니까. 그쵸. 왜 되냐고? 이것도 또 따로 해야지. 이게 두 개가 역수고, 항공은 1을 만드는데, 곱하기의 항공은 1. 2를 만드는 역수를 곱해주면 돼. 네. 왜? 곱하기와 나누기는 역의 관계니까. 그래서 A 곱하기 A분의 1은 1이 되죠. 네. 왜? 이 유리수는 1분의 a는 특별분수기니까 유리수는 a분의 b불로 표시하고 이 정수는 1분의 a의 특별분수로 표시하면 약분돼서 1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나누기 대신 곱, 나누기 대신 곱하기 a분의 1을 쓰면 되니까 나누기도 다 돼요. 이게 됐나요? 네. 그래서 더하기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뭐라고요? 빼기도 된다고. 이걸 뭐라 그래? 복호동순. 어, 이런 걸 안 봤죠? 이것도 나누기도 되나? 그렇긴 돼. 처음 알았네요. 돼? 해볼까? 모르겠어요. A 곱하기 B분의 1이지. 네. 그럼 B분의 A가 되겠지. 이거는 B 곱하기 A분의 1이지. 네. A분의 B가 되네. 그러네요. 안 되네 이거는. 이건 네. B분의 A고 A분의 B니까. 네. 아, 이렇게 해보면 되지. 그러니까 빼기는 되겠죠? 네. 그죠? 네. 어? 그 다음에 여기 나누기도 안 되겠죠? 그죠? 네. 아, 근데 계산할 때는 똑같이 할 수 있죠. 요 B하고 B하고 B분의 1로 바꿨을 때는 나누기 B일 때는 그죠? 어? 오, 요 B분의 1하고 여기다 B분의 1하고 A 쓰면 해볼까요? 자, 요게 뭐라고요? 자, 더하기에서 아까 안 된다고 했죠? 네. 근데 안 된다고 한번 봅시다. 여기 지워서 이게 A 나누기 B라면 이건 A 곱하기 B분의 1이죠? 네. 그 B분의 A가 되죠. 네. 그러면 요건 B분의 1. B분의 1 뭐라고? B분의 1 곱하기 나누기 A분의 1? 어? 여기? 여기 A하고 B분의 1이 되잖아. A 곱하기. 바꾸래 B분의 1 곱하기 A가 돼야 되잖아. 아, 네. 그렇죠. 그럼 이게 나, 역수가 안 되잖아. 네. 그럼 나누기 A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곱하기를 나누기로 하려면 이 b분의 a를 b분의 a를 통째로 b분의 a는 a 나누기 b잖아. 네. 그치? 근데 이렇게 나누기 여기서 a 나누기 b는 b 나누기 a 하면 안 되지. 네. 왜 안 될까? 그림으로 나누기 보여준다고. 네. 자, 이거는 무슨 법칙이라고요? 분배법칙. 어, 여기가 안에가 더하기고 여기가 곱하기죠? 네. 거꾸로 하면 되나? a 더하기 b 곱하기 c 하면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그건 안 되죠. 안 되죠. 왜 안 되죠? 요거는 되는데 더하기 플러스는 안 되는데. 네. 이걸 왜 안 돼요?
모르겠네요. 자, 그러니까 모른다면 그냥 외웠다는 것 뿐이죠, 아이들이. 네. 뭐 외웠다고요? 아, 자리교환 법칙. 이거 무슨 거라고 해요? 결합법칙. 순서 결합법칙. 뭐라고요? 순서. 순서. 앞뒤 순서를 바꿔서 결합을 앞으로 했다, 뒤에 했다. 이건 자리를 바꾼 거고. 이건 결합한 거고. 이거는 뭐라고요? 차원 분배 법칙. 차원 분배 법칙. 뭐라고요? 차원 분배 법칙. 차원이 달라요. 이건 더하기하고 곱하기인데, 이 더하기는 몇 차원? 1차원이고. 1차원. 곱하기 몇 차원? 2차원. 2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서 안에 있는 차원이 되면, 요거를 할 때, 이렇게 A하고 B, A하고 C를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서, 자리교환 법칙, 순서결합 법칙, 차원 분배 법칙 배우기 전에 이것부터 기본부터 해보겠습니다. 차수. 차수는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나아가는 방향. 근데 왜 그러냐면 선은 이렇게 가죠. 네. 좌측 우측 한 개예요. 일로 가는 일로 가는. 네. 한 방향이 한 방향. 이게 한 방향이고 두 방향이고 오른쪽 왼쪽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왜? 그렇다면 이거는 이쪽 이쪽. 이쪽 이쪽 네 방향이지. 그럼 네. 벌써 4차원이요? 아, 네. 아니잖아. 평면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직각이 있어. 각 알이 있었을 때 센티미터 작업 2차원이 되고 이건 곱하기가 되고 곱하기는 나누기가 되고 그건 면적을 나눠주고 이거 차원 방향이 두 개예요. 가로대로 이렇게. 이거는 가로 한 개 좌우지만 1차원. 이거는 위치만 있어. 위치만 A, B라는 순서상으로 A, B라는 점 위치만 있고 크기도 없고 부피도 없고 크기도 없고 위치만 있어. 이해되세요? 네. 가로 콤마 세로로 나타나주는 위치. 그래서 점에서 점이 모여서 선, 선이 모여서 면적, 면적이 모여서 입체가 되는 것처럼 도하기의 연속은 뭐라고요? 도하기를 모으면 곱하기. 곱하기를 모으면 지수. 지수. 빼기를 모으면 면. 나누기. 나누기를 모으면 로그.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선을 모으면 면적. 면적을 모으면 입체. 입체.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1차원을 모으면 2차원. 2차원을 모으면 3차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1차원, 2차원, 3차원이 있는데 4차원의 시간여행 이런 말 들어봤죠?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는데 그런데 어떤 거를 두 개 똑같은 거를 곱했는데 마이너스 1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 이게 과거로 시간여행 상상의 수, 허수라고 합니다. 이때 고등학교 때 배워요. 어쨌든 1차원, 2차원, 3차원을 이거를 연속 뭐만? 연속됐다, 누적했다, 겹쳐서했다, 한 번에 계산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도하기를 배운 다음에 곱하기, 도하기의 연속을 두 배씩, 세 배씩, 네 배씩, 아홉 배씩 한 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배씩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제곱 구, 계산 결과를 외우는 구단, 거. 구단. 그렇죠. 도하기의 계산 결과를 암기하는 것 뿐이에요, 구구단이. 네. 이해됐어요? 네네. 어? 구구단은 뭐라고요? 대하기의, 더하기의 연속 계산 결과를 암기한 거라고.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럼 가봅시다. 이런 기본으로. 자, 자리 교환 법칙이라 그랬죠? 네. 자리를 바꿔주는데 0에서 더하기가 생략돼 있어요. 0도 생략돼 있어요. 출발점. 출발점에서 뭔가 두 칸을 가요. 그죠? 네. 2를 간 다음에 이 위로 몇 칸을 가요? 세 칸. 세 칸을 가니까 몇 칸 왔어요? 다섯 칸. 이렇게 그려주는 거니까 다 쓰면 이렇게 됩니다. 는, 오. 생략 하나도 안 써. 쓰면. 자, 이거는 뭐라고요? 0하고 뭐라고요? 더하기 3. 생략됐으니까. 네. 그럼 몇 칸 갔어요? 세 칸을 간 다음에 3, 간 다음에 몇 칸을 더 갔어요? 두 칸을 가서 5가 됐습니다. 자, 모양새는 좀 다르죠? 네. 근데 순서 바꿔도 되죠? 괜찮죠. 결국 5번 가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자리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도하기 성립하는 거 그려줬죠, 그림으로? 네. 자, 그럼 곱하기 성립하는 걸 보여주면 2 곱하기 3은 2개씩 3번입니다. 뭐라고요? 하나, 둘, 이렇게 2개씩 1번, 2번, 3번. 숫자로 쓰면 2 곱하기 3은 2를 몇 번 연속? 3번 연속. 이게 뭐라고요? 횟수입니다. 횟수. 이 횟수를 여기다 써줬죠. 이렇게. 네. 3으로. 이해됐어요? 네. 2 곱하기 3이니까 뭐라고요? 여기서부터 뭐? A 곱하기 B부터 본 거예요. A 개씩 B번. 그래서 이 곱하기는
식이라는 의미도 되고 직각이라는 의미도 되고 묶어서라는 것도 돼요. 이해했나요? 네. 그런데 A 곱하기 B가 아니라 B 곱하기 A는 뭐라고요? 이쪽부터 한 거예요. 몇 개씩? 세 개씩 두 번. 그 숫자로 쓰면 3씩 두 번 이렇게. 과정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다르죠. 네. 근데 뭐가 같아요? 두 개는 둘 다 6으로 뭐가 같아요? 전환될 수 있다. 면적이 같아요. 네. 왜? 곱하기는 몇 차원이니까? 2차원이니까. 그런데 자 이거는 2 곱하기 3은 뭐라고요? 6이죠. 네. 2가 3회죠. 네. 3 곱하기 2는 3이 2회죠. 네. 근데 면적은 같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두 조각씩 낼 수도 있고 세 조각씩 낼 수도 있죠. 네. 이렇게 조각으로 낼 수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인수. 인수. 원인이 되는 수. 2로 나눌 수 있고 3으로 나누죠. 네. 나누어 떨어지는 수. 인수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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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가 인수. 나누어 떨어진다. 인수분해. 어떤 숫자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죠?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인수 중에서 더 이상 1과 자기 자신밖에 나눌 수가 없는 수는 소인수. 그래서 소인수분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네. 그러니까 방향이 틀릴 뿐이야. 시작 방향이. 근데 이 뒤에 거는 뭐라고? 횟수라고. 횟수.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던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던 세로 곱하기 가로를 하던 상관이 없죠? 네. 그러니까 자료를 바꿔도 되는데 이렇게 과정상으로는 틀리죠? 네. 이것도 과정상으로 다르죠? 네. 그렇다면 뭐만 같아요? 결과는 같죠? 네. 결과가 같다고 자리를 교환해도 과정은 다르다고 이렇게. 네. 됐어요? 자리 교환 법칙? 네네. 그림으로 다 그려줬죠? 네. 자, 두 번째 순서 결합 법칙 봅시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이 두 개를 더한 결과에다가 C를 놓으면 이게 덧셈이 되죠? 네. 이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니까 우선순위. 네. 우선순위 우선권. 우선권이니까 우선순서로 결합을 한다고. 네. 그러면 이렇게 도와서 C를 하든지 이 뒤에 거를 C를 하든지 아까 가봤죠? 네. 자리교환 법칙 되는 것처럼 이걸 묶어서 먼저를 하면 요게 동그라미 더하기 C를 하던 A 더하기 동그라미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던 한번 그려볼까요? 0에서 A 가고 B 가고 C를 가던 그죠? 언제? 네. 잘 그려줘야지. 자, 요게 2고, 요게 5고, 요게 3이라고 그러면, 2 더하기 5, 그 두 칸 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가고, 하나, 둘, 세 칸 가면, 여기까지 갔죠? 네. 그러면 몇이에요? 10. 10. 자, 2 더하기 5 더하기 3. 5 더하기 3이니까 다섯 칸 가고 세 칸 갔죠? 네. 그 다음에 두 칸 가면 열 칸 가죠? 네. 그 아무 상관 없죠? 그렇죠. 뭐가 같아? 길이가 같다고. 그럼 순서 결합 법칙은 뭐라고요? 교환 법칙과는 또 뭐가 다르죠? 아, 세 개 이상 된다. 두 개가 아니라. 맞죠? 네. 자, 곱하기도 돼요. 왜 그러냐면 A 곱하기 B는 이 밑변이죠. 이거 빨간색. 네. 밑변의 밑면이 차곡차곡 높이로 C만큼 가로 곱하기 세로 A 곱하기 B를 하면 뭐라고 밑면이 되죠? 네. 밑면에다가 이 C만큼의 높이만큼 곱하면 이 전체의 부피가 나오죠? 네. 이게 높이죠? 네. 근데 이거는 B 곱하기 C를 하면 파란색으로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자면 B 곱하기 C는 B 곱하기 C니까 2면이 되겠네요? 네네. 이렇게 되어 있는 면이 이렇게 A만큼 높이만큼 쌓여있다고 되죠? 네. 이렇게 돌려서 내려놓으면 되잖아. 이걸 네. 밑면으로 만들면 되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높이만큼 있으니까 이쪽이 하나의 면이 이만큼의 높이만큼 하면 되죠? 네. 그런데 써있는 숫자가 같으니까 A, B, C의 부피는 항상 똑같죠? 네. 이해되나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걸 밑면으로 잡느냐에만 차이만 날지 부피 자체는 같죠? 네. 그래서 이게 둘 다 순서 결합 법칙도 성립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다음에 차원분법 법칙. 그럼 차원은 뭐냐? 이 더하기는 몇 차원이라고 써야 돼가? 더하기는 1차원. 1차원. 곱하기는 몇 차원이라고 써요? 2차원. 2차원. 예, 그 면적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 자 A가 이거 2차를 이거 2차를 중심으로 하면 A가 몇 번? B번. B번. A가 몇 번? C번. 횟수를 더한 거예요.
자, 지수 법칙 할 때도 이런 거 했을 때죠. A의 제곱 곱하기 A의 3승 하면 A의 몇 승? A의 5승. 왜 그랬어요? A를 몇 번? 두 번. 두 번. 곱하고, 곱하기 연속이니까 지수는, 요 지수는. 네. 요거는 세 번. 하니까 총 몇 번? 다섯 번. 번. 이렇게 하는 것처럼 A가 몇 번? B번. B번. A가 몇 번? C번. C번. 그럼 몇 번? B 더하기 C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가 몇 번? B번. A가 몇 번? C번. 해서 토하면 되죠. 네네. 이해됐나요? 네네. 그래서 A가 몇 번? A가 C번. 자, 계산을 해보면 숫자로. 여기 3을 넣고, 여기를 2 넣고, 이걸 5 넣으면, 2 더하기 5는 뭐예요? 7이죠? 네. 3, 7에 21이죠? 네. 그러면, 3이 2번, 3이 6에다가, 3이 5번, 3, 5, 15. 6에다 15 더하면 몇이죠? 21. 21. 그러니까 더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횟수를 여기를 곱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하는 거잖아요. 몇 번, 몇 번, 몇 번 네. 연속인지. 네. 맞나요? 네. 그러니까, 차원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랬을 때 이거 보세요. 2 곱하기 6은 몇이 된다고요? 11. 12. 2하고 6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인수. 인수. 그래서 이렇게 2하고 6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12. 이 곱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나눗셈. 나눗셈. 나눗셈 공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인수 분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눗셈을 했더니 11을 6으로 나눴더니 2, 두 번. 11을 2로 나눴더니 여섯 번. 이렇게 나오니까 2하고 6이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나타나니까 아 곱셈 공식 이렇게 하면 곱셈을 했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곱셈이 되잖아요. 네. 이걸 나눗셈 공식 하니까 나눗셈이 없잖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원리되는 수다. 인수분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6은 더 나눌 수도 있잖아. 예, 2 곱하기 3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3은 12 이렇게 써주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거 다 소수로 돼 있으니까 소수인 인수분해이니까 소인수분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2하고 2는 종류가 같잖아. 동류학이잖아. 네. 같을 동 종류. 그래서 2의 제곱 2는 두 번 곱했잖아. 네. 곱하기 3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소인수분해로. 네. 이해됐나요? 네.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돼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인수. 인수. 그러면 요거 AA의 공통이네요. 그렇죠. 이래서 공통인수 A를 해놓으니까 아 A번 하면 되겠다. 숫자는 B하고 C 아니면 A라는 숫자를 B번과 C번으로 하면 되겠다. 그러면 A라는 숫자를 뭐라고? B번하고 C번 B번. 공통적인 숫자를 B번과 C번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곱하기도 하고 이렇게 오므르기도 하죠. 네. 이렇게 전개를 했을 때는 곱셈 공식이라고 하고 이렇게 곱의 형태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이렇게 우선순위니까 한 덩어리죠.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랬을 때 자 2 곱하기 6은 12 이렇게 돼서 곱하기로 연속하면 같은 계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차원으로. 네. 자 2는 2 곱하기 10의 제곱이죠. 네. 이거 3은 3 곱하기 10의 1승이죠? 네. 이거는 200은 2 곱하기 10의 2승이고, 이건 3 곱하기 10의 1승이고, 이거는 5 곱하기 10의 0승이거든요? 네. 이건 차원이 다르죠? 자, 보세요. 2 곱하기 뭐라고요? 10의 2승. 2승.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워요. 3 곱하기 10의 1승, 30. 1승, 30. 그 다음에 5 곱하기 10의 0승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0차원, 이건 1차원, 이건 2차원이에요. 네. 이걸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이걸 10을 x로 하면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5 이렇게 써줘요. 네. 자, 그러니까 2항과 2차원과 1차원은 같이 계산 안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항, 독립젤 하나하나의 항이 더하기 빼기로 합쳐져서 다항식이란 걸 만들어요. 다항식이란 걸. 네. 이 다항식을 인수분해해서 뭐 곱하기 뭐 이런 덩어리로 만들어주면 그러면 이게 하나의 인수 이거를 하나의 인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그럼 차원 분배 법칙은 뭐냐 이거는 2차원이고 이건 1차원이잖아요. 네. 횟수를 분배해주라고 A를 B번 A를 C번 그래서 차원 차원의 차원 결계가 있죠. 이렇게 1차원을 네. 보고 하는 거를 이걸 횟수로 동일 횟수로 보면 A를 B번 A를 C번 하는 게 차원 분배 법칙이에요. 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니까 여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틀은 뭐예요? 더하기 연속은 곱하기 연속은 지수, 빼기 연속은 나누기 연속은 로그. 나중에 지수도 곱하기 연속이라는 걸 알면 공식을 모조리 클릭할 수 있고, 곱하기 반대가 나누기라고 할 수 있으면 지수하고 로그는 나눈 연속 횟수, 지수를 말하고요, 곱한 연속 횟수 하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지수와 로그를 금방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틀로 보면 이렇게 1차원은 선이고 2차원은 면, 넓이, 3차원은 부피와 둘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네. 이해됐나요? 네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렇게 1차원을 누적해서 2차원, 부구단으로 아니면 3차원으로 한꺼번에 계산하면 똑똑하죠? 네. 그래서 한꺼번에 계산한 거를 누적하니까 적분이라고 그래요.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이거 한꺼번에 이거 잘라서 계산할래, 이렇게 나누게 하는 거를 비분이라고 그래요. 이해됐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고등학교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배운 건 뭐가 있어요? 3대 법칙이? 연산의 3대 법칙은? 결합 분배. 자, 무슨 결합? 결합, 분배, 또 뭐 있어요? 분배 법칙, 결합 법칙, 또 뭐 있어요? 교환 법칙. 교환 법칙. 분교가 결합했다. 연산문에 있는 분교는 결합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네. 말하자면 학교 분교 알죠? 분교. 조만간 네. 학교. 분교 결? 네? 자, 그러면 결합법칙이 되겠죠? 무슨 네. 결합? 뭐를 결합했어? 이거는 분배죠? 네. 뭘 분배했어? 여러분, 교환이죠? 네. 뭘 교환했어? 자리. 이거는 자리 교환, 굿잡. 이거는 자리 교환. 앞뒤 자리를 결합했다. 이거는? 차원? 차원! 맞습니다. 차원. 차원. 1차원과 2차원이 될 때 했었죠? 네. 차원 분배. 이거는? 결합했어. 몇 개 이상 있어야 돼, 이거? 3개 이상 있어야 돼. 네. 그럼 뭘? 아, 가로? 그걸 뭐라 그래? 순서. 그치. 앞에 순서 말고 뒤에 순서. 순서를 바꿔줬을 뿐이야. 네. 이걸 뭐라고요? 순서 결합. 뭐라고요? 순서. 이거는? 차원 분배. 이거는 뭐라고? 자리 교환. 그렇게 해서 했지만, 차원 분배는 뭐에 관련된 거였어요? 이렇게?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중학교 때의. 네. 이해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네. 맞나요? 네. 그래서 1차원과 2차원을 이해해야 완벽하게 이해하겠죠? 네. 자, 횟수라는 건, 연속 횟수라는 건 이해해야 되고, 요거는 뭐, 앞뒤 순서가 다르구나. 그렇지만 네.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그죠? 방향이 다르는구나. 먼저 한 순서. 그죠? 네. 어떤 면을 먼저 했느냐의 순서가 다르다고. 네. 자, 이거는 결합은 뭐가 다르다고요? 교환은? 앞뒤를 교환했지만 이렇게 과정상으로는 다르다고. 그렇죠. 네. 그죠? 이해됐어요? 네. 근데 결과는 같다고. 이해됐나요? 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질문한 자리교환 법칙 이해됐나요? 네. 순서결합 법칙 이해됐나요? 네. 차원분배 법칙 이해됐나요? 네, 네. 이런 것처럼 자리교환 법칙은 뭐라고요? AB의 자리를 BA로 교환해도 된다는 것이고, 네. 순서결합 법칙은 앞에 순서나 뒤에 순서나 뭐든 먼저 하면 되는데, 이건 차원이 똑같죠? 1차, 1차. 네. 1차, 1차. 네. 이것도 2차, 2차. 이거 곱하기만 되죠? 네. 곱하기, 곱하기. 여기도요. 그죠? 네. 2차, 2차. 다 똑같죠? 네. 차원이 같을 때는 이렇게 교환과 결합은 해도 되는데, 차원이 다를 때는 공평하게 분배해줘야죠? 네. A를 B번, A를 C번 하고. 그렇죠. 네. 이해됐나요?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자, A하고 더하기하고 곱하기는 이게 2차원부터 해야죠. 네. 이게 누적돼서 한꺼번에 하는 거니까. 네. 이걸 계산한 다음에 1차원 더하니까 이걸 나눠서 할 수가 없죠. 네. 이해됐나요? 예예. 예. 응? A 더하기 B를 하거나 A 더하기 C를 하거나 할 수 있나요? 할 수는. A 더하기 B 곱하기 해볼까요? A 더하기 C 될 것 같아요?
정말 알딸딸하니까 그런 거지. 네. 2, 3, 5. 이렇게 하면, 3, 5, 15에 2니까 30이죠? 네. 그러면 이거는 2, 3. 돼요. 여기는 2, 5. 5. 되나요? 네, 돼요. 7. 이거 뭐라고요? 7. 7, 5. 7, 5. 35. 35. 이거는? 16. 오! 3, 5, 15에다 2니까 아, 30. 다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밖에는 곱하기, 여기는 뭐라고요? 더하기나 빼기. 그렇죠. 이해 됐나요? 네네. 이거 됐나요? 됐. 이거는 7이잖아. 그럼 2. 2. 이거 7에다가 2 더하면 몇이냐고. 7에다가 2, 9. 그러니까 5, 3, 15에다가 2를 더하면. 7, 17. 17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2 더하기 3은 6. 5. 5. 2, 5는? 7. 그러면 5 곱하기 7이지. 네. 같아? 안 되잖아. 그러네요, 네. 안 된다고. 이거는 해볼까? 2, 3, 5 됐죠? 네. 2가 뭐라고? 3번. 이거는? 5가 2가, 2가 5번. 5번. 그러면 2, 5는 10. 10. 2, 3은 6. 6, 16. 이거는 2, 8에 16. 16. 되잖아. 네. 이해됐어요? 네, 됐습니다. 이거는 차원 무슨 법칙? 분배법칙. 분배법칙. 이거 순서? 결합법칙. 이거는 앞뒤 자리? 교환법칙. 이게 연산법칙인데. 자, 이렇게 이제 다 했습니다. 수많은 연산법칙이 있는데, 수많은 연산법칙이 있는데, 이거를 일반 연산이라고 할 때, 일반 연산의 기호들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무지하게 많은데, 여기서 아주 정해진,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연산법칙이 뭐라고요? 더하기, 증가, 가, 감, 승, 재, 이렇게 나눌 재. 그 다음에 지수법칙, 지수법칙, 로그법칙. 이렇게 연산법칙들이 있어요. 네. 그럼 일반 연산은 뭐냐면 이렇게요. 2하고 한번 해봐요. 2하고 3은 6. 3하고 7은 20. 아이고, 아, 잠깐만. 아이고, 잘못 봤다. 이건 8. 8. 아, 이거는 23. 5하고 3은 17. 2하고 4는? 답이 뭐예요? 10. 맞습니다. 이거 잘 맞추네요. 아... 이 연산은 이렇게는 컴퓨터에서 이렇게 있고 어떤 계산식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자리에다 놓으면 네모하고 세모를 곱한 다음에 그죠? 네. 더하기 1을 했죠? 네. 그거 곱한 다음에 더하기 2. 네. 맞아요? 그렇죠. 이런 규칙성을 사칙 연산으로 쓰면 컴퓨터에다 숫자를 두 개를 넣으면 여기다 그 숫자를 넣고 따라락 해서 계산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10하고. 네. 이해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요 네 개를 이용해서 요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죠? 네. 보통은 일반 연산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사칙 연산이 있는데 네. 이 사칙 연산의 계산 법칙 3대 법칙이 뭐라고요? 교환법칙, 분배법칙, 배분법칙.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교환, 분배, 배분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계산을 할 때,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항등원이 있어야 되고, 항등원. 역원이 있어야 돼요. 역원. 그럼 항등원은 뭐냐? 뭐, 예를 들어서 곱하기 항등원은 1이고, 더하기 항등원은 0이죠. 네. A하고, 이렇게 해갖고 어떤 것을 계산했을 때 equal, 평등하다, 항등 다시 A가 나온 거 이게 더하기라면 A 더하기 0은 A니까 이 equal은 0이 되겠죠, 더하기는? 네. 그 연산 법칙마다 항등원이 있어요. 더하기 빼기니까 더하기 항등원은 0, 곱하기 항등원은 1, 이런 것처럼 이 별표의 항등원은 하고 계산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 항등원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죠. 이거 아까 A 곱하기 B를 한 다음에 더하기 2를 했죠. 네. 더하기 2를 했는데 여기 계산을 결과가 나왔죠. 나중에 10이라고. 네. 네. 그런 것처럼 A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 더하기 2를 했을 때 다시 뭐가 나와야 돼요? A가 나오는 이 2를 계산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2 이 2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 이 2만 남겨놓으니까 나가서 a-2 그런 다음에 a로 나눠.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항등원을 만들어야 돼요.
이해된다요? 예. 그러면 항정화를 만들면 이 A랑 동글뱅이 B를 해서 연산법칙으로 다시 E가 나오는 항정원이 나오는 이 A와 B를 역수라고 그래요. 이걸 역원이라고 그러고. 이해됐나요? 네. 그럼 더하기의 역원은 뭐가 있을까요? 더하기의 역원은 E 플러스 2의 역원은 마이너스 2. 맞습니다. 0 만들면 되니까. 그러면 3의 역원은 곱하기 곱하기의 역원은 마이너스 3. 나누기 3.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대면 이 두 수 곱하면 항정원 1이 나오니까 이걸 두 개를 역수라고 하는 거. 네. 이해됐나요? 예. 그러니까 일반 연산에서 알아야 될 건 뭐라고요? 이렇게 일반 연산이 있고 그 안에 가감승제의 사칙 연산이 있는데 그 사칙 연산의 기본적인 연산 법칙은 교환 법칙, 분배 법칙, 배분 법칙이 있는데 배분 법칙, 교환 법칙 또 뭐 있죠? 결합 법칙이지. 네. 분배가 아니라 그죠? 그죠? 네. 이건 분배법칙, 배분법칙이니까. 분교, 결합. 그지? 네. 분고, 결합이니까. 그죠? 이제 이렇게 분배법칙, 결합법칙, 교환법칙을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고요? 수학적으로 항정원을 정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항정원. 뭐를? 항정원. 항상 같이 나오는 항정원. 이거는 E로 써주고, 영어로. 항정원이 생기면 어떤 두 수를 연산해서 항정원이 만들어지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 역원. 여기까지 알아야 좀 생략돼서 옛날에 사라진 수학도 있지만 수리 논리, 수학적 논리가 완결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산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함수의 연산, 행렬의 연산, 어떤 식의 연산, 어떤 방식의 연산, 개념을 정의를 하면 전부 다 뭘까요? 연산법칙이 생기겠죠? 네. 그 연산법칙을 알려면 뭘 정해야 된다고요? 항정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역원. 그런 다음에 뭐라고요? 이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지, 결합법칙이 성립하는지, 분배법칙이 성립하는지를 다 확인해 봐야 된다고. 네. 이해됐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